이 영상은 외장 하드에서 구더기가 낄 정도로 묵혀둔 오래된 영상 클립들을 버리자니 아까워 대충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 없이 나열하여 시신경에서 보내는 신호를 뇌를 거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린 걸 녹음하였으므로 혹시라도 기존의 영상들처럼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기대 아이씨 리와인딩 와 귀엽네 방번호 물어봐야겠다 아무튼 기존의 영상들처럼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기대한 분들께서는 다소 마음은 아프지만 경쟁 채널인 미노스튜브의 난잡한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묵고 있는 이곳은 미얀마 양곤 슐레파고다 인근의 2성급 호텔 하루 2만원짜리지 로비에서 나와 마주칠 때마다 볼이 밝아지며 수줍은 표정을 짓던 여직원 이 근처에서 둘러볼 만한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친절하게 책자를 꺼내며 설명을 해주는데 하지만 남자 직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그녀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입가에 수줍은 미소를 지을 때마다 그걸 바라보는 남자 직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해맑게 식당 정보를 알려주며 자기가 즐겨 찾는 맛집이라며 야릇한 표정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는데 더 이상 같이 있다가는 칼부림 나겠다. 그만 좀 째려봐 이 새끼야. 미얀마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10%에 불과한 수준. 그런데 대학생 중 70%가 여성이며 대졸 여성의 3분의 2는 미혼이라는 통계가 있지. 주로 도시의 고학력 여성의 미혼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편적인 미얀마 여성이 갖는 남성에 대한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충족할 미얀마 남성이 드물기 때문인 듯해. 따라서 이 호텔의 직원들 중 영어가 가능한 사람은 그녀 한 명인 것으로 미뤄볼 때 그녀는 다른 남자 직원들보다 높은 직급의 매니저일 가능성이 높지. 차차하고 그녀를 남몰래 사모하는 어두워진 표정의 남자 직원의 입장에서 봄바람에 휘날리듯 나에게 상냥한 미소를 던지는 그녀의 태도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지. 그만 웃어.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호텔 밖을 나오기도 전에 등 뒤가 흠뻑 젖은 이유는 무엇일까? 쫄았나? 충전하는 걸 깜빡한 나머지 호텔 밖을 나오자마자 오스모 포켓의 배터리가 소진되어 루믹스로 촬영. 다소 흔들려도 양해 바래. 낯설지 않은 모습의 한국산 승합차. 배기가스 규제가 없는지 온갖 중고차의 전시장을 방불케하지. 예사롭지 않은 포스의 십장 오야지와 인부들. 어이 김씨 거기서 뭐해 안 타고. 하며 나를 부르는 듯해. 아, 하마터면 쫓아갈 뻔했네. 그로테스크한 느낌의 골목 주택가. 까마귀 소리가 스산함을 더해줬지. 이래봬도 1층은 대부분 상점이니 나름 주상복합이야. 90년대 말 위성 TV의 보급으로 전통 치마인 론지 일색의 옷차림에서 미니스커트와 같은 서구 문화가 확산된 미얀마. 하지만 아직까지 눈길을 사로잡는 여인은 눈 씻고 찾아도 발견할 수는 없었지. 오전 8시 무렵 양곤 버스 정류장의 풍경이야. 이곳에서 멍하니 서 있다 보면 마치 내가 한국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도로 위를 누비는 시내 버스들이 한글 간판을 떼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그 순간 나의 눈길을 사로잡는 단아한 자태의 실루엣. 뭐지? 이 오묘한 느낌은? 버스 기다리는 척 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는데 이건 마치 중학교 때 버스 정류장에서 짝사랑하던 여인을 먼 발치서 바라보는 기분이었지.
그냥 가던 길이나 가자. 근데 한량이라 목적지도 딱히 없잖아. 하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계속 그녀의 실루엣이 잔상으로 남아 뇌하수체 시상하부를 헤집고 돌아다녔지. 양 볼따구에 동그랗게 다나카를 바른 미얀마 여성들. 천연성 크림이자 보습제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미얀마 여성들의 피부가 탄력 있는 것일까? 그 와중에도 눈 돌아가네 아주. 기가 찬다 기가 차. 도저히 안 되겠다. 가서 말 한번 걸어봐야겠다. 버스 정류장의 단아한 자태의 여인. 과연 그녀는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 지겹다 지겨워 아주. 레파토리냐? 버스 정류장의 그녀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정처 없이 헤매는 미노스. 경황이 없는 와중에 몇 마디 나누지 않고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해서 서로 간의 정보는 전무한 상태야. 상기된 표정으로 내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보는 그녀. 역시 멀리서도 발군의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어. 아직 오전 8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시작부터 산뜻한 출발이라 들떠 있었던 미노스. 심장은 요동치며 불끈해진 정맥이 오늘은 운수 좋은 날이라며 소리치는 듯했지. 평소라면 영업 종료해도 될 듯한데 느낌이 좋아서 또한 군것질도 할 겸 좀 더 돌아다니기로 한 거야. 하지만 걸은 지 10분 만에 벌써부터 땀으로 흠뻑 젖어 갈증이 솟구치는데. 동물적인 본능으로 여성들을 탐지하는 미노스. 다만 필터링에서 선별까지는 안 되는 게 아쉬울 따름이야. 포카리 스웨트를 마시러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미친 듯이 울려대는 더듬이의 경보. 과연 그곳에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긴 생머리의 여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직진해도 되는 것을 굳이 우회해서 가는 것은 본능적인 이끌림에 충실했기 때문일 거야. 발견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사슴 같은 소녀. 그녀도 본인의 운명을 예감한 듯 체념한 채 방어막을 풀기 시작하는데 요란한 심장박동을 애써 가라앉히며 숨죽이고 내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녀.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보기 좋게 외면하며 지나치는 상남자 미노스. 겸연쩍어하며 아까 뺐던 이어폰을 다시 귀에 꽂는 사슴 같은 그녀. 그녀는 이미 볼일을 다 봤으면서도 한동안 내 주변을 맴돌며 페로몬을 발산하는데 너무 1차원적인 접근보다는 밀고 당기는 스릴을 즐기는 미노스. 이번에도 그냥 그녀를 지나쳤지. 계산대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회심의 일격을 가하려고 한 것이야. 벌써 다 그런 건가? 아직 멘트도 생각 못했는데. 동남아 편의점에서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할 때 최고의 방법은 10,000원 이상의 고액 지폐로 계산하는 것. 하지만 거슬러 줄 수 있다는 편의점 여직원. 그나저나 찬찬히 주변을 살피니 편의점 여직원의 외모 또한 나름 수준급이었어. 이거 완전 오늘 초반부터 여복이 터졌구만.
아이, 편집해서 만들고 나니 더럽게 재미없네. 자빠져 잠이나 자자.